네, 여보세요. 전화 끊어졌네요. 여보세요? 네, 그러니까 아니 반론 차원에서 이제 그 통화를 하려고 전화를 드렸는데. 네. 그러니까 저한테 그 방송하기 전에 전화를 몇 번 하셨던 모양이죠? 네, 계속 드렸었는데. 몇 번이나 전화하셨어요? 거의 계속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기록은 있거든요. 어쨌든 뭐 여러 번 하셨는데 제가 전화를 못 받았다고 하니까 지금이라도 네. 반론을 하려고 하는데. 네. 일단은 그 정천수 전 대표는 양복을 자기 돈을 다 내고 99만 원짜리를 지금 가져갔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99만 원 넘는 고액의 양복을 자기 돈 안 내고 그냥 다 입고 갔다 이렇게 알고 계신 거죠?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천수 대표가 이제 그렇게 말한 부분은 정천수 대표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제가 취재한 그러니까 거로는 정천수 대표는 예, 그 제가 취재한 거로는 제가 취재한 거로는 그 독지가하고 저기 양복점에서는 이제 뭐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 쿠폰에서 들어있는 금액하고 함께 같이 해서는 뭐 그렇게 300만 원짜리로 다 공급을 한 걸로 알고 있죠. 정천수 씨한테도 네. 아니면 정천수 씨는 99만 원짜리. 아니요. 그 쿠폰 자체가 1,500만 원이라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다섯 분이니까 네. 모든 분들이 네. 다 이제 그렇게 해당이 네. 되겠죠. 예. 네. 그러면 정천수 씨도 99만 원이 아니라 그 N분의 1 따지면 대략 한 300만 원 정도 양보를 가져갔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 쿠폰상에서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러면 99만 원짜리 양복을 가져갔다라고 하는 정천수 씨 주장은 그냥 정천수 주장일 뿐이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아니요, 그거는 제가 사실관계 유무를 제가 판단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정천수 대표가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강진구 기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나 강진구 기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본인의 입장을 얘기해 주시는 게 더 나은 네.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천수 씨가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그 뭐 절 비롯해서 그 우리 네 명을 만나서 이거 자기가 이제 그 돈을 다 내주 내가 비용을 다 지불을 했으니까 이거는 가서 그 양복을 맞추는 거는 맞춰 입어라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는 사실 이거는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거를 인정하고 정천수 대표가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저에게 물어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 대표 말을 믿고 가서 맞춘 거예요. 네네. 자기가 다 비용 문제를 다 해결했으니까 그냥 부담없이 가서 다 맞추시면 된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양복을 맞춘 거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런 얘기를 한 사실 자체를 인정을 안 하시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천수 대표한테 직접 물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뭐 그 얘기를 그냥 들은 것 뿐이니까.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거를 인정하고 안 하고는 사실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그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 거기에서 추가되는 옷들이나 비용들은 네. 강진구 대표님이 제일 많이 그 네. 서비스를 받으셨잖아요. 그럼 그 부분은 네. 정천수 대표가 실질적으로 그 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더 지급되는 알겠습니다. 돈이 있었다면 정천수 대표가 그걸 줘야 될 텐데.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 독지가가 지급하도록 어떻게 된 건가요? 자, 독지가를 직접 만나셨죠? 네. 독지가를 직접 만나셨죠? 네네. 이정원 씨랑 같이 가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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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독지가가 그 양복을 자기가 추가로 그 강진구 씨가 이제 그, 맞춰주고 싶다라고 얘기했을 때 강진구 씨가 싫다고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들으셨죠? 싫다고 얘기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그냥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들어서 줬고, 그 다음에 그, 그래서 양복 와이프 되시는 분들까지도 다 함께 해가지고, 명품으로 해가지고 다 줬다고 제가 들었어요. 아니, 근데 양복을 맞추라고 했는데, 네. 양복을 맞추라고 했더니, 제가 추가로 양복을 맞출 때 나오라고 했더니, 나왔다고 하던가요? 양복을 맞추라고 했더니 나왔다고 하던가요라고요? 실질적으로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천수 대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300만 원짜리 양복을 하신 건 맞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지금 추가로 지금 저기 양복을 그분이 좀 그 원래는 제가 양복을 한 과정에서 그건 과도하게 저는 비싼 양복이 필요 없으니까 양복을 그냥 두 벌로 그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게 안 된다고 했고 그 얘기를 들으신 분 그 독지가가 저한테 양복을 추가로 한 벌 더 해주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때 제가 그거를 싫다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 독지가가 공 기자한테 했을 텐데 그 얘기는 들으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싫다고 정확하게 이야기한 기억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봉되어 있는 걸 제품을 네, 그대로 만들어서 알겠습니다. 그냥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주겠다고 했고요. 강 기자님은 그러면 사모님이 받으신 그런 선물들도 그냥 싫었는데 일부러 아니 그냥 어쩔 수 없이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알겠습니다. 자 명품을
아니, 아니, 먼저 대답을 좀 해보세요. 본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그렇게 해서 받으시면 그거는 정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저는 받기 싫었는데 줬으니까 자, 받으면 그건 정상적인 거예요? 제가 반론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반론이 아니라 저한테 물으셨잖아요. 싫다고 해서 본인이 반론이 아니라. 제 반론을 들으시고 난 뒤에 취재를 하세요. 아니, 그 반론이라는 게 제가 지금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론을 들으시라고요. 반론 입장에서 저한테 입장을 확인하셨잖아요. 그래서 제 입장을 확인하는 거고. 그 독재가하고 만나서. 그래서 제 입장을 확인을 드리는 거라고요. 저한테 입장을 확인하지 말고 본인 반론을 하셔야죠. 왜 제 입장을 확인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자 우리 집사람이 저희 아내가 아니 그 부분 맞죠. 근데 싫었는데 억지로는 받으신 거잖아요. 그죠? 결국은 그 양복은 받으신 아니, 거잖아요.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요. 받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기자님. 싫었는데 양복은 받으셨죠. 그럼 돌려줬으면 되잖아요. 왜 안 돌려주셨어요? 싫었는데. 자, 기자님. 싫었는데 왜 안 돌려주셨어요? 아니 싫었는데 왜 안 돌려주셨냐고. 자. 받았어요. 그럼 돌려보내면 되잖아요. 한 벌만 받으셨으면 되잖아요. 자. 다시 취재를 해보시고요. 정확한 취재를 해보시고 아니 말씀 나눴잖아요. 저한테 싫었는데 싫다고 말씀하신 걸 들었냐면서요. 싫다고 말씀했는데도 분명히 그걸 안 돌려줬잖아요. 그 얘기를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니 근거를 얘기해 돌려주셨어요? 주장을 하실 수 있는 돌려주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그 아니 돌려주셨냐고 먼저. 아니 강 기자님이 돌려주셨냐고요. 우리 집사람이 명품은 우리 집사람이 같이 손을 잡고 명품 매장을 갔다라고 지금 방송을 지금 했잖아요. 제가 했습니까? 그걸 얘기해 보시라고요. 아니 그거를 제가 했냐고 딱 네? 말씀하신 분한테 물어봐야죠. 정청수 씨가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버버리는 그래서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버버리지는 받으셨어요? 안 아니, 받으셨어요? 지금 저를 취재하는 게 제가 반론을 하지 않습니까? 반론을 저한테 확인하시잖아요. 싫다고 한 말을 들었냐 안 들었냐 저한테 지금 확인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받았으면 돌려주면 문제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자, 근데 저 독재가가 그 수도 없이 얘기했죠 권혁 기자한테 뭐라고요? 그 집사람하고 저기 그 손을 잡고 제가 양복을 맞추러 갔을 때 그 독재가분이 저희 아내 손을 잡고 가서 매장 그래서 결론은요 그걸 버버리를 그래서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셔츠랑 이런 것들을 다 없다는 얘기를 분명히 그분이 하셨죠. 그러니까 셔츠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없었다라고 그분이 얘기하셨잖아요. 아니 셔츠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그리고 왜 그걸 그 정청수 씨가 2차적으로도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2차적으로 또 만나서 왜 잘못했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 네, 자, 저, 자, 권혁 기자님. 자, 그리고 내가 그분을 도곡동에서 만난 사실 있는 건 제가 인정합니다. 네. 그런데 도곡동에서 그분을 만난 게 제가 양복 선물과 관련해서 그분 입맞춤을 저기 입맞음 하려고 만났다고 방송하셨죠? 제가 그렇게 방송을 했습니까? 자세히 들어보세요. 제가 입맞음을 했다고 방송을 했는지. 그러니까 제가 그분을 만난 게 그 양복과 관련해가지고 좀 그분. 그래서 결론은 우선은 먼저 사실관계부터 짚고 가자고요. 알겠습니다. 사실관계부터 먼저 짚고 가자고요. 뭐냐고요? 최종적으로 좋든 싫든 받으신 금액이 얼마세요? 자, 권혁 기자님. 아니. 저는 지금 최종적으로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우선 네 알겠습니다. 우선 최종적으로 전체적으로 간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먼저 반론을 요구하는. 네네네 알겠습니다. 사람 얘기를 들어야 되는. 네네네 우선 최종적으로 제가 강진구 대표님에게 간 금액이 얼마입니까? 아, 싫은데, 알겠습니다. 싫다는데도 불구하고 또 아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전체적으로 야, 금액이. 권혁 기자님. 네. 야, 그거는 제가 지금 권혁 기자님이 저를 취재하신 게 아니라 제가 권혁 기자님한테 반론을 지금. 아니, 반론이나 취재하나 지금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방송 내용 가지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방송 내용과 관련해서 사실과.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받으신 금액은 얼마시냐고요. 싫어 제가 그거 말씀을 드릴게요. 근거를 얘기하세요. 제가 그분 도곡동에 만나서 그분 양복 선물 관련해서 제가 그분을 회유했다라고 하는 방송을 뭘 근거로 방송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그 싫었는데도 불구하고 받으신 건 맞으신 거죠? 아니 이거를 대답을 해주시면 그것도 대답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싫다는데 억지로 받았다고. 그대로 싫다는데 억지로 받으셨다면서요. 그대로 쓰실 분이 아니란 걸 뻔히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권혁 기자님한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쓰세요. 아니. 싫다는데 억지로 받으신 금액은 얼마시냐고요. 마음대로 쓰시라고요. 아니, 마음대로 왜 써요? 그걸 지금 반론으로 뭐 여쭤보잖아요. 마음대로 써요, 그 부분들은. 아니. 그 부분들에서 네네네. 쓰시라고. 아니. 내가 묻잖아요. 내가 집사람이 명품을 받았다든지, 명품, 우리 집사람이
우선은 명품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를 무슨 근거를 가지고 지금 저 방송하신 거예요? 그러면 총 7벌이라는 금액이 얼마시냐고요? 받으신 아니, 금액이. 그러니까. 7벌을 받으셨어요? 공무원인 저희 교사가. 7벌을 받으셨어요? 그분하고 직접 만나가지고 명품을 받았다면서요. 그러니까 7벌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7벌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명품을 받았냐고 묻는데 왜 딴소리를 하고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7벌의 명품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근거도 없이 그러니까 기사 쓰지 말란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7벌을 받은 게 왜 근거가 없어요. 그런 의혹을 제기하려면 근거를 얘기해야지. 아니 줬다는 사람이 있는데 왜 받은 사람이 없냐고요. 집사람을 끌어들여가지고 명품을 그 사람 손을 잡고 가서 뭐 명품 쇼핑을 하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근거도 없이 그렇게 방송을 할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총 받으신 게 그래서 얼마냐고요. 그 양반을 만난 것이 총 받으신 게 얼마시냐고요. 당신이 알아서 취재해. 아니 그걸 어떻게 취재해요. 본인이 말씀을 해주셔야지. 권혁, 당신이 자신 있으면 당신이 취재하고 취재한 내용들 가지고 그럼 안 받으신 거예요? 당신이 스스로 고발을 해. 아니 제가 왜 고발합니까? 무고가 두렵지 않으면 당신이 스스로 고발하라고. 제가 왜 고발을 하냐고요? 내가 묻는 거에 답변을 못 하잖아 지금. 아니 제가 묻는 거에 답변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묻는 고국동 만나서 회유했냐고.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잖아요. 제시해보라고. 제가 여쭤보잖아요. 거꾸로 선물 다 받으셨어요? 거꾸로 정천수 씨가 실탄은 선물 포함해서 얼마 받으셨냐고요. 그건 당신이 취재해서 부탁드라고. 아니 그러면 저한테 회유했는지 말인데 그거 들은 내용 그대로 들으세요. 그러면 저한테 묻지 말고. 그러니까 얼마 받으셨어요 총? 정천수 대표가 거꾸로 그 독지가를 회유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정천수 대표한테 확인하시고요. 전체적으로 얼마 받으셨냐고요. 강대표라고 회유한 걸 알고 계시냐고. 강 기자님 얼마 받으셨어요? 실은 것까지 포함해서. 지금이라도 돌려주세요 그러면. 당신한테 얘기를 하냐고. 아니 그러면 저한테 얘기하지 누구한테 얘기해. 제가 취재했는데. 정천수 씨가 그분한테 독지가한테 변호사비 1,000만 원 받은 건 알고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얼마를 본인이 실은 것까지 포함해서 얼마를 받으셨냐고. 몇 벌 받으셨어요? 정천수 씨가 변호사비로 1,000만 원 받은 거는 괜찮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몇 벌을 받으셨냐고요? 그러니까 정천수 씨네. 정천수 씨가 아니 그러니까 서로 말을 뭐 주고받아요. 저도 인정할 걸 인정하고 제가 취재한 걸 말씀드리지 본인 얘기만 계속 하시잖아요. 당신은 기본적으로 반론과 취재가 뭔지를 지금 구분도 못하고 있는 사람이야. 지금 내가 나한테 반론 기회를 주려고 했는데 지금 저한테 질문했죠. 전화를 해서 반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한테 지금 질문하셨잖아. 반론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때 그렇게 들은 내용을 방송에서 나와 있잖아요. 뒤에 취재를 하는 지난번에 저한테 말씀하셨죠. 방송 통해서 보라고. 제대로 안 하시면서 지금 저기 취재를 하려고 하잖아 지금. 아니 어떤 거를. 그래서 싫든 좋든 돈을 얼마를 받으셨냐고 제가 여쭤보잖아요. 집사람이 명품을 받았다라고 하는 근거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말씀 내가 말씀드릴 테니까 총 얼마 받으셨냐고요. 총. 얘기해봐요. 아니 총 얼마 받으셨어요. 아니 당신이 방송한 것에 대해서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는 게 먼저지. 아니 내가 취재 겸 반론을 듣는 거잖아요. 취재하지 않고 나한테 강 기자님이 얼마 받으셨냐고요. 나는 지금 반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를 받으셨냐고 최종적으로. 아니 나 얼마 받았는데 떳떳하다 나 돌려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제시하지 못하냐고. 어떤 거를. 왜 근거부터 제시하지 못하냐고. 어떤 근거요. 우리 집사람. 아니 저는 받았다는 근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말씀해 주셔야지. 그게 받았다 안 받았다. 그게 뭐 그러니까 근데 근거를 얘기해 보라고. 받으셨잖아요. 7벌을 준 사람이 있다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만나서 얘기한 거 안 들었어요? 우리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면 강 기자님이 총 얼마치를 받으셨어요? 일부 아니냐고 당신들이 집요하게 물어봤잖아. 네. 그러니까 없다고 그분이 얘기를 했는데 왜 그분이 얼마 받으셨냐고요? 얼마를 받으셨는지 먼저 한번 얘기를 좀 해보세요. 그분 입으로. 네. 그분 입으로 우리 집사람을 손잡고 와서 명품 선물을 했다라고 하는 건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라고. 그러니까 다 실었는데 그렇게 해서 잘못된 오보라고 치고 그러면 얼마치를 받으셨냐고요. 총 들어가신 게. 아 그건 내가 우리 권혁 기자님한테 답변할 의무가 없어요. 왜요? 그러니까 당신 마음대로 써. 아니 기자고 뭐 교육자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말씀해 주시라고요. 오늘 오후에. 예, 오늘 오후에 당신들이 얼마나 편지 왜곡을 많이 했는지 우리가 반박 방송에 나갈 겁니다. 나가겠죠, 당연히. 안 하시겠냐고요.